탐진강 상류에 위치한 전남 장흥의 대천마을. 장흥하면 조선시대부터 표고버섯 주산지로 유명한 곳. 지금도 전국 생산량의 10%가 넘습니다. 장흥은 타 지역에 비해서 일교차가 심하고, 그래서 햇빛과 적절한 바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표고 향이라든가 식감, 이런 것들이 월등히 우수해요. 이른 아침 주민들이 화덕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엿기름을 다르기 시작합니다. 기름에 찹쌀가루 넣어서 익힌 거 끓이는 거예요. 솥에 엿기름을 걸은 물과 찹쌀가루를 넣고 끓이는데요. 마을에서 재배한 표고버섯을 활용해 고추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 활성화하고 주민들과 화합을 통한 일들을 해보자 해서 한게 지금 표고고추장입니다. 소일거리도 만들고 주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이장이 앞장섰는데요. 장흥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공모한 공동체 사업에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엿기름 물을 주걱으로 번갈아가며 열심히 젓는 주민들. 2시간 넘게 정성을 다하는데요. 뿌연 빛의 엿기름 물이 식혜와 같은 맑은 빛으로 바뀝니다. 고추장에 들어갈 다른 재료는 전날 미리 섞어 마을회관에 보관해 놓은 상태. 하루 전날 잘 섞어 넣으면 고추장 색깔이 더 곱고 맛있다고 합니다. 고춧가루, 물엿, 버섯가루, 마늘, 생강가루, 메주가루를 넣고 배합을 해서 일단 섞어 놨어요. 이제 표고버섯 가루를 넣을 차례. 표고버섯은 단백질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감칠맛 맛을 더해준다고 하는데요. 엿기름 물을 잠시 식힌 다음 표고버섯 가루와 함께 고추장 재료에 붓습니다.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더디고 힘든데요. 다시 1시간 넘게 칠한 끝에 맛깔나게 보이는 표고버섯 고추장이 완성됩니다. 주민들이 공들여 만든 뒤다 함께 하는 점심 식사. 처음으로 표고버섯 고추장 맛을 본한 어르신이 감탄하는데요. 이번에 만든 표고버섯 고추장은 모두 300kg. 가를 내갖고 판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을 그 상표를 개발한다든가 전문가들한테 부탁해서 뭐 온라인 판매를 할수 있다든가 또는 향후에 분들한테 판매가 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물론 고향을 찾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예정인데요. 마을 공동체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홍보 그리고 소득 창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습니다. 전통 고추장을 만들어 소득 창출을 꿈꾸는 산골마을 주민들. 다 함께 땀 흘린 보람이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표고버섯 고추장 맛깔납니다. 국민 리포트 김남순입니다.